국민의 장려가카 탄생 1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또 전국에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박정희의 장려가카의 생전을 방문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이번에서 한중도때는 국민의 역점 1%도 안 되는 이 빨갱이 무리들이 와서 그럼 한 배로 들고 있는 것을 걱정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감사하면서 백신전을 정면의 마음으로 추모하려고 생전을 방문하려고 해외에서 또 전국에서 그 많은 심판들이 또 그 먼지를 다녀왔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이 자리를 가로막고 도대체 생가 방문을 못하러 주의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사람 대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선 국제의 김정은이 저 밑에 가서 너희가 대응제 받든지 당장 이대로 비우고 국제로 당장 너희 자격권을 데리거나 꺼지도록 해라. 도대체 너희들이 우리 국민이 밖에 이제 동영상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각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을 어째서 너희들이 막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 인간 못된 이 악마 같은 것들 당장 사람 못된 이런 것들 이 자리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이 자리 비우고 이 자리에서 꺼지도록 해라. 그리고 정탈당국은 어째서 우리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백주년을 맞이해서 탄생 백주년을 맞이해서 생가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유를 어째서 그냥 일부 불안당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왜 방치하고 있는가? 정탈은 왜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자유의 권리, 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막고 있는 저 불안당들을 왜 정리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정찰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찰인가 이거예요. 정찰들은 당장 나와서 이 수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충만한 마음으로 생전을 정결한 마음으로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저 불안당들이 저따위 불안당 짓을 하면서 가로막고 있는 거 이거를 막차면 절대 안 됩니다. 정찰들은 당장 저 방지하고 있는 이 불안당 이 빨갱이 무리들을 이 자리에서 이런 추월이로 당장 조치하세요. 아 모두 다 훌륭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가 무슨 날입니까? 오늘 여기는 1914년 11월 14일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11일
여러분,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이어왔어요. 그긴 역사 속에서도 100대 발표는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세계경제 10대 국까지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 이룩한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대에 의해서 그 무리에 앞장서서 우리가 따라와가지고 왜 이거 보여주자고요? 끝까지! 왜 보여주자고요? 왜 보여주자고 이 사람을 가는 거라! 야 미치겠어! 미치겠어! 개인 삼켜봐! 너 이거 북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들! 너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야! 너 이거 북한 사람이야! 아! 모든 모든 일기 좀 잘 들어요. 자 이제는 더 많이 좀 잘 들어가요.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민주노총 그다음에 노총 언론노총 요 세 가지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주하고 노조에서 탈퇴하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2040년 내로 세계 경제 월급에 진입합니다. 여러분의 국민 소득이 산업물 시대로 진입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노조를 전부 다 탈퇴하고 육전으로 돌아가서